모든 권력은 세습되지 않는. 예. 또한 다른 사대부들에 의해 견제되고 검증된 그런 재상에게 집중시키고 왕은 오로지 재상에 대한 인사권만을 갖는다. 그 말인가? 예. 하여 전 우리가 만들 나라의 재상은 사형밖에 없다고 믿습니다. 또한 그 나라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왕이 될 이성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재상인 사형이 결정해야 한다 믿습니다. 헌데 지금의 고려 왕이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. 왕 개인이 받아들인다 해도 관습이란 제도보다 무섭지. 몇백 년을 내려온 왕권의 관성이 그리 쉬 무너지지는 않겠지. 이성계 장군은 고려 왕들과는 달리 이를 받아들이실 분입니다. 수치심을 알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백성을 아끼시는 것이 그 어느 유자보다도 유자적이니까요. 그래. 그럴 뿐이지. 사형. 어차피 나라란 창업을 하고 나면 수성기가 있고 중흥기를 거쳐 난해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. 이미 고려의 제도는 그 폐단이 백성을 죽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제도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질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. 난해 시기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고 백성들은 새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천명이 아니면 무엇이 천명이란 말입니까? 사형, 제발 이 새로운 나라의 첫 재상 총재가 되어주십시오. 제발 이 부족한 사제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.